눈물 나도 갑자기 눈물 나는 것 같아. 이름이 이렇게 예뻐요, 애들이. 글쎄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참 가슴이 떨리고 이름 한자 한자 부를 때마다 심장이 쿵쾅쿵쾅 하는데요.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있니? 혜인아. 민지야. 민이야. 수경아. 수진아. 영경아. 예은아. 주아야. 김현정, 현정이. 지성아. 박승빈. 하여튼 다음에 만나자. 소영아. 안녕 미지야. 수연아. 연아야. 가연아. 한고은 학생. 수정아. 우영아. 채원아. 민지야. 소정아. 수정아. 주희야 잘 지내. 안녕. 지훈양. 수빈아. 남지연. 정은아. 박주희. 혜선아. 진아야. 은유야. 유정아. 윤민지. 소라. 미안하다. 혜경아. 하영아. 지아야. 서우야. 한세영 학생. 유리마. 담비야. 도하나. 빛나라 학생. 소연아. 수경아. 김시연 학생. 영은아. 김주은 학생. 김지인. 영란아. 박예슬 사랑한다. 지우야. 지윤아. 아직도 차가운 바다에 아이들과 함께 계신 고창석 선생님. 은하야. 아직도 그 차가운 바다 속에서 얼마나 힘드니. 현철아. 다윤아. 빨리 나와줘. 이영숙 어머님. 양승진 교사님. 권재근님. 박규야. 영인아. 내가 너 본 적은 없는데 사진에서 보니까 형아랑 정말 많이 닮았더라. 엄마 곁에, 아빠 곁에. 내가 널 꼭 한번 마지막 한 번을 만났으면 좋겠어. 세월호 사건 하면은 아직 인양 못한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이 절절하죠. 뭐 이거는 그 어른들이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크게 났다고 생각하고 그 어둠을 상상하면 너무 좁고 깊고 나라면 무서웠을 것 같아. 똑같은 TV 프로그램 보면서 웃었을 거고 똑같은 때에 교복 입고 애들이랑 거의 비슷한 주제를 얘기하고 비슷한 진로 고민하고 너도 뭔가를 꿈꾸고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프다. 세월호를 이제 타고 수학여행을 갈 때 그 어쿠스틱 기타를 가지고 갔다고 해요. 기타를 치면서 노래 부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던 학생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꿈이 무엇이었는지 참 궁금하고 그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간 내가 참 안타깝고 네 얼굴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 오늘이 금요일인데 수학여행이 끝났으면 금요일날 이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
돌아와서 이제 엄마랑 아빠랑 행복하게 다시 지냈으면 좋겠다. 사느라 종종 잊었어. 그런데 앞으로는 꼭 기억할게. 앞으로도 너와 같은 그런 슬픈 죽음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매일매일 내 자신부터 뒤돌아보고 나중에 아저씨의 아이가 컸을 때는 그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 세상으로 조금이라도 갈 수 있게 아저씨가 열심히 할게. 지금 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이 본인이 소모되고 있는 줄 모르고 사는 지금의 여러분들,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정신 차렸을 때 세월호 속에 있는 그 학생들처럼 빨리 잊어버리려고 하고 수단으로만 삼으려고 하는 존재가 될지도 모르거든요, 우리 모두 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괴로웠던 건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사람이 어떤 느끼는 가장 고통스러운 성질의 감각이 뭘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요. 또 세월호 일주기 맞아가지고. 근데 저는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 죽는 날까지 잊지 않을 겁니다.